서희 읽기죠. 32 읽기. 오케이, 녹음 잘하셨고요. 읽기 연습은 테스트 진행 의미가 없어요. 테스트하고 매칭, 이거 매칭 스크램블 이두 가지 안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암기랑 리콜도 의미 없어요. 암기랑 스피킹이고요. 스피킹은 쉐도잉까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틀린 거세번 써서 뜻한번 쓰고 단어 세번 써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I'm rain. I'm rain의 뜻은? 그렇죠. 나는 rain이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이걸 쓰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rai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넌 누구니 묻는 말? 오케이. 그래서 늘 이제 뭐 묻는 말할때 순서는 맨날 똑같아요. 내가 선생님이 궁금해하는 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인지,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두 가지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니까. 그러니까 넌 누구냐고 묻고 싶으면 있습니까? 오케이. 넌 누구야? Who are you? 뭐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I'm Rain. 있습니까? Rain은 사람의 이름이니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비동사니까 are you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외에도 What is your name? 할 수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자, 이 친구의 발음은 뭐 물론 now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표준 발음은 now입니다. now. 됐습니까?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 순서대로 합니다. 뜻을 쓸 때. 누가다부터 쓰면 되죠, 늘.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과 얼굴을 알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걸 쓴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할것 같고요.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오케이. 선생님 늘 하는 게 있죠.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 안다? 안다. 이렇게 해놓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이어서 얘기하죠, 그러면. 오케이. 투인 이유는 이거 안 만들어봤자. 그래서 이 문장의 간단한 버전은 They know my name and face야. 그럼 그들이 안다가 They know면 그들이 아니? 오케이. 테일을 원래대로 해주세요. 많은 사람, 그들이 무엇을 아니를 만드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아니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간단하게 하면, 간단한, 문장을 간단하게 이해, 만들고 싶으면, 안만 길어봤자를 하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걔들이 뭘 알아? What do they know? 걔들이 뭘 아는데? What do they know? 많은 사람들이 뭘 아니? 됐습니까?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요. 얘를 이렇게 바꿔 쓰겠죠, 우리말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궁금해요.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 네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하죠? 자, 몇 번째 얘기하는 거지, 소희한테? 세 번째쯤 되는 것 같다. 자, 선생님이 또 누가다에 표시를 합니다. 누가다에 표시를 하고 얘를 보고 문장에 뭐라 그런다? 주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 됐습니까? 근데 지금 주어가 궁금하대, 주어가. 자, 주어가 궁금하면 그동안은 계속해서 여기 있던 뭔가가 얘를 주어를 타넘고 갔어. 근데 주어가 후가 될 거야. 묻는 말에서 후나 what이 대장인데 얘를 타넘고 갈수 있을까, 감히? 응? 중요한 대장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감히 어디 두가 얘 앞에 가. 순서가 안 바뀐다 그랬어요. 주어가 궁금할 땐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했는데 이 후는 안만 길어봤자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뭐인 걸로 생각한다. 어떤 남자 한 명이 알 수도 있잖아. 어떤 여자 한 명이 알 수도 있고. 그럼 그것이 알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는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뭐인 걸로 취급한다. He, she, 이신 걸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누가 아니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누가다에서 누가가 궁금하대. 그러면 순서가 안 바뀐다 그랬습니다. 주어가 궁금할 땐 단어의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얘를 3인칭 단수, 학교 선생님들 설명어 3인칭 단수, 제가 말하는 건 암만 길어봤자 he, she, it이다. 그래서 doe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네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니? 누가 알아? Who knows your name and face?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선 이 질문과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니? 잘 들어. 누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니? 오케이. 자, 조금씩 빠르게 할줄 알아야지. 언어라는 건 어차피 습관처럼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씩 빠르게 읽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뭐라고요? 라고 물어봤더니 누가다?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안다. 무엇을? 네임 앤 페이스. 됐습니까? Who knows your name and face? 누가 알아?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계속해서. 자, 계속해서 이건 now로 들립니다. No. But they don't know. My story. 그래서 뜻은? 나의 이야기 안만 길어봤자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고 얘는 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당연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걔들 뭘 몰라 하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걔들이 뭘 모르니라고 묻고 싶으면 난 더즈가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 여기 누가다에 누가는 데이인데요. 됐습니까? 걔들 뭘 몰라? What don't they know? 걔들 뭘 모르니?
오케이. 세 가지 문장. 그 맨날 묻는 말 할 때 묻는 선생님이 물어보는 게 확인하는 게 있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나 쉬고 벌써 튀어나와 있네. 셋 중에 뭐? 두 더즈 디드 중에 두잖아. 근데 두가 두의 뒤통수를 낫이 붙들고 둘이 붙었어. 혼자 못 가고 돈트가 같이 앞으로 나간다고요. 돈테이. 누가 라는 질문 앞으로. 주어 앞으로 갑니다. 뭔가가 갈 때는 항상 주어 앞으로 가는데 주어가 궁금하면 못 넘어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걔들 뭘 몰라? What don't they know? 했더니 they don't know my story 하는 거고요. 무엇 내 이야기.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니까 두가 튀어나왔다가 뭐 does가 튀어나오든 막 이러고요. 자 그럼 이번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뭐가 바뀔 것 같아? 저희야 뭐가 궁금해질 것 같아? 얘가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말은 얘를 뭐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what입니까? who입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너의 이야기를 모르니? 라고 묻고 싶다면 자 지금 잘했는데 한 군데 틀렸네요. 자 얘는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 그러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네 이야기를 몰라주니? Who doesn't know your story?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라준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질문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의 이야기를 몰라주니? 누가 너의 이야기를 몰라주니? 누가 몰라주니 너의 이야기를?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나 걔들은 몰라. 누가 데이가 다 돈노다 무엇을?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나 버 누가 다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 my story. They don't know it. 걔들이 그거 몰라.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자 너무 떠듬떠듬 이야. 오케이. 읽기 연습 충분히 안 하고 오는 것 같은데요. A few years ago.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오케이. 그래서 어느 뜻일까요? 몇 년 전에 아무도 날 쳐다봐주지 않았어.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few years ago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강조하려고 여기 온 거지. 원래 여기 있을 놈이 아니죠. 왜입니까? 문장의 시작은 원칙상 누가 다. 그럼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어야 될 건 누구예요? 누가 다. 됐습니까? 그럼 얘 원래 위치로 보내겠습니다. 원래 위치는 언제는 이 자리가 적당하고요. 그러니까 그럼 너도 같이 가자. 아무도 안 봤어. 누구를 안 봐줬는데? 날. 언제 안 봐줬는데? 몇 년 전에.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말 좀 고쳐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물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네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왜죠? 왜? 됐습니까? 그냥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니? 뭐 여기 이렇게 보면 막 이건 영어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뒤죽박죽해 보이는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야, 몇 년 전에 왜 아무도 널 안 봐준 거야? 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년 전에 왜 아무도 널 안 봐줬니? 라는 표현은 그렇죠, 그렇죠. 계속 해보세요. 아, because도 하려고? 오케이. 그래서 왜 아무도 안 쳐다봤니? Why did no one look? No one look.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 누가 다 봤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다시 did죠. 됐습니까? 아, 이거 why를 선생님이 이상하게 쓰는데?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나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Who did no one look? Who did no one look at a few years ago?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또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Look at you 하면 되겠죠. When did no one look at you? 언제 안 쳐다봐줬니? 왜 안 쳐다봐줬니? Why did no one look at?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질문을 해볼 거냐? 아직 서희가 초보니까 얘가 원래 위치는 여기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because I wasn't famou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죠? 룩앳 유 a few years ago 의 뜻은 왜 너를 사람들이 몇 년 전에는 안 쳐다봐 줬니? 라고 방금 물은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면 된다? 와이 a few years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Because I wasn't famous. 유명하지 않아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제? 누가 다? 아무도 안 쳐다봤대. 누구를 미 왜 자 내가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였죠. 내가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누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자 연습 안 한 거 티 너무 많이 납니다. 읽기 연습 충분히 했다면 이거 튀어나와줘야죠. Because I wasn't famous. 됐습니까?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I wasn't famous.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자 여기서 첫 번째 알려드릴 거 그래서는 원래 뜻대로 되돌려 놓으면 무슨 뜻이 되느냐 뭔가 긴 게 올 것 같죠. 그래서
이거 대신 왔어요. 몇 년 전에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다. 됐습니까? 그 말은 so가 지금 뭐 대신 왔단 말입니까? Because 누가 뭐 했기 때문에 no one looked at me a few years ago because I wasn't famous. 대신 왔단 말이에요. Because no one looked at me a few years ago because I wasn't famous, I practiced and practiced. 두고 봐라! 하면서 연습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가 이렇게 긴 걸 품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겁먹지 마세요. 안 시킬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사실 여기에 그런 뜻이잖아. 이게 그래서가 그런 뜻이니까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게? 아무도 안 쳐다봐서 줄이면 앞에 이거 좀 줄여서 생각하면 아무도 안 쳐다봐서 연습하고 연습했다지. 그렇죠. 아무도 안 쳐다봐서 라는 말은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왜 너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니 하고 싶으면 Why did you practice 저기에 and practice. 그러니까 너는 왜 또 연습하고 연습했니?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됐습니까? 그랬더니 because no one looked at me. 아무도 날 안 쳐다봤어. 됐습니까? 그래서 연습했어. 거기 있는 이제 그 시험 쳤던 거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채점할 거예요. 채점하면 여러분들 볼펜 좀 이따가 수업할 때 볼펜 꺼내서 여러분들이 했는 것들 필기하고 몰랐던 것들 필기하고 채점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영어. 그래서 난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 됐습니까? 자, 서희야. 서희 영어 잘하는 편이거든?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시간이 되게 없는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놀기도 바쁘고 다른 거 한번 공부도 해야 되고 숙제도 많고. 됐습니까? 다른 건 뭐 크게 선생님이 뭐 지적할 거 없는데 소리 내서 읽는 거. 요새 소리 내서 읽고 있어? 진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Now I'm a big star. 뭐 간단한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나는 대스타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now가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죠? 그렇다면 내가 얘기를 왜 하느냐? 얘는 뭐 여기 위치가 원래 위치가 아니고 뭐다? 강조하려고 온 거다. 됐습니까? 영어 문장의 시작은 뭐부터? 저 뒤에 있어 시험지. 시작은 누가다가 와야 된다 했죠. 시작은 됐습니까? 좀 이걸 하는 거 보니까 그쵸? 서희가 싫어하는 거 하려고 하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바꾸고 얘는 우리말에서 이렇게 바꿀 건데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이름 시니까 당연히 됐습니까? 너 이제 뭐가 됐어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 이제 뭐니 하고 싶으면 이제 우리가 묻는 말 할 때 맨날 선생님이 궁금한 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뭔지를 보면 끝나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 이제 뭐냐 하고 싶으면 됐습니까? 너 이제 뭐가 됐니? What are you now? 했더니 데스카사가 스타가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난 데스타야. I'm a big star. Now, I'm a big star.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그렇죠. But I don't care. 그래서 이 뜻은
뭘 신경 쓰지 않지? 내가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거지, 그치? 그게 뭔데? 됐습니까?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냐? 여기에 뭐가 생겼다? 됐습니까? 그러나 난 신경 안 써. But I don't care. 무엇을? I'm a big star라. 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얘는 이렇게 만들고 얘는 이렇게 할 거고요.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무엇을 신경 쓰지 않니? 한번 물어볼까요? What? 됐습니까? 넌 뭐 신경 안 쓰니? What don't you care? What don't you care? 했더니 I don't care. I'm a big star. 됐습니까? 내가 스타가 될 건 말건 신경 안 써. 그럼 스타가 될 건 말건 신경 안 쓴다는 얘기는 나는 여전히 뭘 한다는 얘기죠. 계획에서. 그러나 난 신경 안 써. 오케이. 신경 안 쓴다 했으니까 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이 말이죠. Practicing. So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이 뜻은 그렇죠.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신경 안 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떻게 바뀔지는 미리 다 보이죠. 선생님 손보다 서희의 눈이 빠르죠. 그래서 이 대답이 듣고 싶겠죠.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너 오늘 어디서 연습 중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자, 늘 하는 건 선생님이 궁금한 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뭔지 왜요네. 그 다음 따지는 건 세 가지 중에서 문장의 종류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어떤 시? 야, 문장의 세 가지 종류에 그래 어떤 시를 가지고 뭐 하면 되겠지. 그래 물론 그래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You are 하면 선생님 물음표 붙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데 You are 이러면 You are 하니까 물음표 붙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데 Are you? 하면 되잖아. 자 봐봐 이게 I가 U로 되면 M도 R 바뀔 거고 그러면 You are지 그치? You are practicing 하면 넌 연습 중이다 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묻는 거야. 그럼 Are you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너 오늘 어디서 연습하고 있니? Sing today. Where are you practicing? 어디서 연습 중이니? Where are you practicing? practicing 막 서희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뜻이 궁금해요. practicing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요것만 딸랑 들고 와서 물어보면 내가 몇 가지 뜻 가르쳐준다고? 두 가지 뭐하고 뭐? 연습 중인 하고 하는 것 여기서는 나는 연습하는 것이다 야 나는 연습하는 중이다 야 자, 두 가지 뜻 중에 뭐뭐 하는 중인이 됐을 때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충격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말이 어디 쓰이지 마시고 그때 중학교 선생님이 야 이거 현재 분사야 막 이래. 현재 분사 뭔 분사 뭐뭐 하는 중이니 어떤 시 됐단 말이야. 어떤 시 어떤 사람 연습하는 중인 사람 연습하는 중인은 어떤 시니까 어떤 시를 연습하는 중인을 연습하는 중이다 하려고 앞에다 뭐 갖다 붙여놨어.
그러니까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비동사잖아. 지금 서희야 내가 하는 것만 잘 하고 있으면 중학교 올라가서 있잖아 땅 짚고 헤엄치기야. 그러니까 지금 힘들죠 배우려니까. 그래서 울고 싶어요? 아니죠. 할만하죠.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디서 연습 중이니 오늘? 이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나는 연습 중이다. 어디서? 마이 프랙티스 룸은 나의 연습실이고 그건 무엇이야? 어디로 만들어 주려면 거기다 뭘 붙여야 돼? 그 앞에다가 그 방 안에서 in the room 내 연습실 안에서 아니 내 연습실 in the room은 그 방 안에서를 예를 든 거고 내 연습실 안에서 붙어야 된다니까? Practice room은 what이야? 무엇? 내 연습실 내가 필요한 건 뭐니까? 무엇이 아니고 어디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런 거 갖다 붙여야 된다구나. 나중에 이거 중학교 와갖고 이거 선생님들 뭐 전치사다 전치사! 전치사 뒤에 명사 온다! 뭔 소린지 이해 못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하나 갖다 붙이면 무엇을 어디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 언제? 됐습니까? 자 서희야 읽기 연습 양이 좀 부족해. 알겠습니까? 너도 인정하십니까? 아 인정 못하겠다. 난 겁나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막 뭐라 한다? 오케이 글쎄 가슴에 손을 얹고 열심히 진짜 했어요? 알겠습니다. 뭐 선생님이 보기엔 항상 학생들의 공부 양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